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그 여성 갱년기에 이어서 남성 갱년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성도 갱년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남성도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다만 여성 갱년기와의 차이가 있다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쭉 가다가 폭포처럼 쑥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실제 남성 갱년기를 겪는 시점도 여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정한 범주에 있지 않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남성의 갱년기도 생각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남성분들이 어느 날부터 이 드라마 같은 걸 보시다가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린다든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지시는 시기가 오는데 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갱년기가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남성 갱년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역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요. 남성도 여성 호르몬을 아주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에 묻혀서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성성이라고까지는 표현 못하겠지만 다소의 그런 어떤 여성적인 느낌의 섬세함이나 감정이 풍부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여성분들이 여성 갱년기라는 거를 미리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비교적 현명하게 찾아가신다면 남성분들은 약간 주먹구구이신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전 여성 갱년기 편에서 여성의 갱년기 완경이라는 거는 이 갑옷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걸 남성 갱년기에 비유를 하자면 남성은 갑옷이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이 어떤 창에 날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렇게 날이 무뎌졌을 때이 날에다가 기름칠만 한다고 해서 이 날이 잘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남성분들 왜 보양식이라는 거 이렇게 때 되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전날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 드시고 다음날 점심 때 보양식이라고 삼계탕을 드세요. 그 삼계탕하고 치킨하고 크게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 못 살던 시절에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단백질이니까요. 그런 뭔가 이 단백질류의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어떤 기력을 회복하고 남성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면 지금은 넘쳐서 문제죠. 다시 표현을 하면은 몸에 있는 것들 좀 빼주셔야 돼요. 이제는 보양식을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보음식을 드셔야 돼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넣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안 좋은 거를 안 하고 나쁜 것들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뭐 육류나 단백질류는 기본 섭취를 너무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뻔한 얘기지만 채소류들을 많이 드셔서 찌꺼기들을 빼주는 작업을 하셔야만 남성성을 찾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남성 갱년기의 치료 방법으로 여성이 여성 호르몬제나 여성 호르몬 유사체를 드시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드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드시는 경우보다는 주사 맞으시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는 남성성을 찾고 갱년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맞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남성 호르몬 주사 같은 것들을 치료를 위해서 맞으실 거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서 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 하에 치료를 받으셔야지. 나 요새 갱년기인 것 같아. 남성성이 떨어져. 그 주사 한대 맞아야겠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여성이 유방암 걱정이라면 남성은 전립선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나를 급격하게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잘 나를 관리하셔서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신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그런 치료를 전문가의 조언하에 받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결코 무슨 정력에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남성스러움과 근육이나 여러 가지 남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지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저야 기능의학적인 접근법들을 많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남성 갱년기의 기능의학적인 방법을 설명드린다면 역시 남성도 모발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얼마나 대사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운동에 대한 처방도 해드려야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질, 뭐 저희가 보통 체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대사 속도를 판단을 해서 어떤 갱년기 극복을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공장 중에서 어느 공장이 효율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지시면요, 노화가 됐던 질병이 됐던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어디 잘안 돌아가는 공장을 찾아서요, 그 공장을 집중적으로 잘 도는 공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갱년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남성도 결과적으로는 100세까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50세부터 아, 나는 이제 남성 갱년기, 남성성을 잃어가나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몸을 바꾸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고요. 남성의 갱년기가 왔다 해서 무조건 보양식 찾지 마시고요.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의학적 접근법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성의 갱년기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변화가 빨리 안 오고 천천히 오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50세 전후에 나타나는 남성의 갱년기라고 했을 때, 그 남은 50년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남성 갱년기 극복하기 위한 오늘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